안녕하세요. 씨반 TV의 레이첼입니다. 플릿 우드 한번 들어보셨나요? 플릿 우드는 현재 엑스포 라인 종착역인 서리의 킹조지 역에서 확장을 앞둔 서리 랭리 연장선 초입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서리 랭리 라인은 3년 후인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그리하여 역세권 근처에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치 개발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오리온 프로젝트는 3개의 타워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각각 34층, 39층, 그리고 15층의 높이로 총 1037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6,000 스퀘어피트의 오피스와 커머셜 공간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11월에 열린 공청회 이후 거론된 몇 가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주된 걱정 요소는 타워의 높이, 렌탈 하우징의 부족, 주변 인프라의 부족, 주차 공간과 트래픽,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소음과 방해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두 번에 걸친 공청회 이후 여러 가지 보완 요소들이 추가되었고 시의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거론된 점들을 보완한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청회에서 거론되었던 렌탈과 non-market housing에 대한 개선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non-market housing은 렌트비가 기본 시세보다 20% 정도 낮은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부치 개발사는 렌탈 하우징을 포함하는 평가에서 현재 시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발표하였고요. 그리하여 1000세대 이상의 유닛들이 모두 스트라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을 필수 요소로 지정하는 점을 반영할 경우 이 부분은 추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타워 3 옆으로 14,000 스퀘어피트의 공원을 시에 기부할 뿐만 아니라 1,499개의 주차 공간, 1,349개의 자전거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내년에 마지막 공청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공사 진행을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층수에 관한 승인 내용은 내년에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핫한 역세권 플릿우드 지역에 고층 콘도가 지어진다는 점,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